아, 우선 이제 2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 너무 열심히 드시고 계셔서 제 말씀도 조금만 들어주세요. 2부에서는 그 3개의 그 수업 자료 발표를 이제 할 예정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최우수상 두 팀과 대상 이렇게 하려다가 이제 저희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하는 회사인 만큼 각또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있고 해서 오늘은 각 과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그세 팀의 자료를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중국어, 그 다음에 일본어, 영어 순으로 이렇게 들어볼 예정이고요. 가장 처음은 이제 선생님께서 소개를 하고 시작하실 건데요. 중국어 자료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서미래국제학교 초등 중국어 전담 교사 조지연입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나 훌륭하신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번에 별자리 마케팅 광고 포스터 제작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융합 수업을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저의 발표 순서 첫 번째는 일단 군서미래국제학교라는 학교가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 수업을 구상하게 된 동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이 수업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시별로 우리 아이들 활동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수업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요. 네, 저희 학교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해 있는 학교예요.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초중고 통합학교여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과정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교재 없이 또 때로는 뭐 해당 교재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빌려다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학교의 특이한 점은 저희 학교가 거의 전교생의 50%가 다문화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국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초등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IB 교육 과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학교는 일단 다른 학교랑 좀 다르기 때문에 1학기, 2학기로 나눠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쿼터제로 수업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수업은 이 4쿼터 내내 진행했던 수업이에요. 네, 일단 이제 제가 이 수업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요. 저는 중국어 선생님인데 과학을 가르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인데 중국에서 이주한 지 얼마 안 되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 언어를 지원하는 수업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태양계 관련해서 수업을 하다가 계속 별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별과 관련된 내용을 일반적인 중국어 수업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국어 수업, 아니 그러니까 중국어 수업뿐 아니라 모든 외국어 수업은 뭔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맥락 안에서 학습이 이루어졌을 때그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생들로 하여금 뭔가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젝트에 참여시킨다든지.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별과 관련된 주제랑 관련지어서 어떤 맥락을 학생들에게 좀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다가 이런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MBTI를 물어봄으로써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별자리를 가지고 이제 사람의 성향을 파악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마케팅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번 이 별자리 특성에 맞는 상품을 한번 고안해보고 아이들이 마케팅 전략도 한번 세워보고 그걸 기반으로 중국어 광고 포스터 제작을 한 다음에 발표해보는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보았어요. 과학 시간에는 지구의 공전과 별자리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시간에는 별자리의 성향과 관련된 마케팅 전략 세우기, 세 번째 중국어 수업에서는 별자리의 대표적인 성향과 색깔 표현을 알아보고 중국어 광고 문구 만들기, 그 다음에 미술 시간에는 디자인 및 포스터 제작, 이렇게 수업을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수업 대상은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했고요. 수업 차시는 제가 10차시라고 했지만 사실 한 차시당 거의 2시간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학교로 치면 20차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취 기준은 이제 중학교 2022 기준, 예, 2022 성취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시별로 수업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1차시에는 이제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계절별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내용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저희 아이들이 다 크롬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크롬북을 가지고 12가지 중국어 별자리 표현을 알아보고 자신의 생일에 해당하는 별자리 중국어 표현을 이렇게 또 알아보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에는 1차 시에 배웠던 12가지 별자리 표현을 다시 복습을 하고 반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친구들의 별자리가 뭔지 이런 표현들을 묻고 답하는 표현들을 익힐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네. 또 원어미 선생님이 또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별자리별 대표 성향이나 뭐 색깔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시에는 마케팅이 뭘까, 반업 효과라는 게 뭘까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본 후에 중국의 굉장히 다양한 마케팅 사례들을 보여주었어요. 뭐 이거 말고도 뭐 별자리별 투표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상품을 조별로 토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케팅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의를 하게 했어요. 지금 위에 있는 조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에 사는 처녀자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아이패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이패드 케이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천칭 그 밑에는 천칭자리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에어팟 케이스를 별자리 특성에 맞게 스케치해보고 또 중국 현지 가격도 한번 정해보고 이렇게 열심히 토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4차 시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한눈에 딱 띄는 그런 광고 문구를 만들 수 있을지 조별로 상품에 맞는 광고 문구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 카피 모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드라마 대행사 영상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카피 문구를 만들 수 있도록 했고요. 이렇게 조별로 여러 인터넷 자료를 좀 찾아보고 토의한 후에 상품에 가장 잘 어울리는 광고 카피 문구 두 개를 적게 했어요. 이렇게 두 개를 적게 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교실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가장 눈에 띄는 이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그리고 지나간 학생들에게 가장 눈에 띄는 문구를 투표를 해라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가장 스티커를 많이 받은 문구를 번역기를 활용해가지고 번역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5차 시에는 아이들이 번역기를 사용해서 번역한 문구와 이게 지금 패들렛에다가 아이들이 올린 거거든요. 본인들이 이제 번역기 활용해서 번역을 한 거, 그 다음에 옆에는 원어민 선생님과 제가 이제 번역을 한 문구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 기계가 이렇게 발달을 해도 이런 미묘한 언어의 차이는 이렇게 해결할 수 없구나, 완벽하지 않구나 이런 걸 좀 직접 깨닫고 느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네, 원어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번역된 광고 문구를 읽고 적고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언들이 모든 조언들이 본인이 정한 카피 문구니까 이거는 무조건 중국어로 말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6차 시에는 광고 포스터에 어떻게 예쁘게 적을지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이라서 그 한자 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상품의 특징이 드러나게끔 이렇게 디자인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전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7, 8, 9차 시에는
아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포스터 제작 작업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을 미술 강사님을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수업을 구상했다고 이렇게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미술 강사 선생님한테 포스터 물감 사용법이라든지 뭐 스케치 같은 거 좀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수업은 사실 저희 교실에 이제 우크라이나 베트남, 필리핀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친구들도 되게 재밌게 수업에 참여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포스터 제작을 하면서 제가 또 이 별자리 별로 이렇게 상징하는 색깔도 있고 상징하는 이런 부호도 있고 이런 탄생석도 있으니까 이거를 또 상품 포스터 제작할 때 한번 적용을 해봐라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걸 또 상품 포스터 제작할 때도 이렇게 그려 넣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의 작품을 잠깐 구경해 볼까요? 네. 어때요? 처녀자리 아이패드, 천칭자리 에어팟 케이스, 물병자리 텀블러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물병자리 펜던트, 뭐 개자리 목걸이, 뭐 루비 이렇게 뭐 이렇게 7월 뭐 8월인가요? 이렇게 넣었나 봐요. 정갈자리 노트북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건 좀 웃긴데 물고기자리 아가리 보충 쿠키 이렇게도 적고 천칭자리 후드티 예, 네, 후드티. 그리고 모든 별자리 게임기래요. 문이라는 게임기를 이렇게 상품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 저희 아이들 발표하는 것도 잠깐 볼 건데요. 이제 10차 시에는 이제 조별로 돌아가면서 발표를 했고 아이들이 발표를 할 때 경청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동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동료 평가를 이 기반으로 제가 세특에다가도 뭐 유창성 부분에서 이랬다, 창의성 부분에서 이랬다, 뭐 그래서 뭐 발표왕으로 뭐 됐다 이런 식으로 제가 최고의 발표자로 선정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세특에다가도 적어 주었습니다. 네. 발표가 끝난 후에는 같이 이제 학교 1층, 2층 복도에다가 전시를 한 다음에요. 저희 학교가 또 통합학교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돌아다니면서 이제 상품 투표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스티커가 많은 조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가 또 준비해서 주기도 했고 좀 스티커를 못 받은 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스티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제작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잠깐 아이들이랑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저는 학년이 항상 끝나면 좀 성찰하는 수업을 이렇게 성찰을 해보는데요. 아이들이 되게 이 수업이 거의 90% 이상이 너무 재밌었다고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물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지만 중학교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수업인 것 같고 더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잠깐 발표 영상 하나만 보여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이들이 작성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그 중국 일본어 선생님 권의선 선생님 준비 부탁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일본어 교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표를 하게 되어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제목은 나도 J-POP 작곡가라는 주제로 네,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경기도에 있는 이제 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일본어 교사입니다. 제가 이제 2021년에 AI라는 걸 처음 접해서 그때부터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2021년부터 이제 교육대학원을 시작을 했고 올해 운이 좋게 이수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AI에 대한 활동의 영역이 또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고 또 사실 작년에 그 애니 능률 다다익선 이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올해 이제 우수상을 수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최우수상을 노려보자. 사실 그거를 목표로 했는데 선생님들의 발표를 듣고 보니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 소개를 했고요. 사실 제가 이제 제목을 J-POP 작곡가라고 재었는데 사실 이런 수업을 설계하게 된 배경은 제가 아무래도 AI라는 것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에 조금 치우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챗 GPT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챗 GPT의 시대에 부는데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외국어 교사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생성형 AI가 보편화가 되면 바로 우리 외국어 교육의 방법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까?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 외국어 교육에서 실현해야 될 역량이 과연 무엇일까? 세 번째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올해 그걸 조금 미리 한번 연습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한번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작년 일이에요. 네, 잠깐 이제 그 설명을 조금 하나만 드리자면 선생님도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것은 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사회, 경제, 문화 이런 다양한 인프라에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모든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챗 GPT 시대에 저희 교육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선생님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요즘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다룰 수 있는 도구가 곧 내 삶을 바꾼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기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갈 수 있는 다양한 범위들이 넓어지죠.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게 되면 뭐 뱅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쇼핑이라든지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이런 변화의 삶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성형 AI, 즉 AI가 되면 그 더 많은 것들을 저희가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저희의 삶에도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거라 생각이 듭니다. AI의 자동화로 생산성이 굉장히 빨라지는데요. 선생님들 되게 다 있으실 거예요. 뭐 식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로봇 청소기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저희는 인간의 노동력이 굉장히 단순화되었고 좀 더 편하게 되었죠. 근데 이 AI라는 녀석이 AI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인간의 지적 활동이 굉장히 자동화되고 생산성이 빨라진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설계를 할 때 이 AI를 활용해서 좀 더 지식이 좀 더 이렇게 활동화되고 있고 좀 더 생산성이 빨라지는 것을 한번 체험하게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런 수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생님들도 너무 다 잘 아시겠지만 세 가지의 이 소양을 함양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어 소양과 디지털 소양과 수리 소양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각각의 교과에 다 맞아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디지털 소양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서 교과와 디지털 소양 능력을 같이 함양할 수 있는 수업으로 한번 설계를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핵심 역량이라고 하면은 20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영어에서는 이제 지식 정보 처리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이제 이 부분은 사실 그 총론에는 없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한번 해 보았어요. 근데 이제 왜 제2외국어과 같은 경우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화라는 다섯 개의 파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역량을 각각 기반을 하게끔 되어 있고 디지털 기반 정보 역량 활용 역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역량을 조금 아이들한테 체험하고 이런 역량을 함양하고자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수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본어와 AI의 낯선 만남인데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실 2학년, 3학년 수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순회를 나가서요. 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업을 하였고, 적용 시기는 2023년 12월에 학기 말 프로그램으로서 4차 시로 수업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평범한 아이들이고요. 정말 그냥 수업을 그냥 듣기만 하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일본어라에 관심 있다든지 특별히 뭐 이렇게 외국어에 관심 있다든지 그런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일반적으로 평범한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4차 시 중에서 1, 2차 시는 아이들한테 이제 그 조별로 만들고 싶은 J-POP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나누고 이것을 AI를 활용해서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힘들게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는 이런 과정을 AI를 통해서 조금 더 지식의 생산성을 높여보자라는 이런 취지로 AI를 통한 작사 작곡을 활동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3차 시와 4차 시에서는 저희가 만든 작사랑 작곡의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다양한 디지털 매체에 뭐 생성의 AI를 또는 캔바를 활용을 해서 이것을 좀 영상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들만의 뮤직비디오를 한번 만들어서 이거를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보자라는 이런 취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깐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맨 처음에 첫 도입부에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이 노래 어때? 이러면서 들려줬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실 이 노래는 이제 애들한테 들려주면서 이 노래 어때? 이랬더니 애들이 괜찮아요,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 노래에는 비밀이 하나 있다, 쌤이 작곡했다 이랬더니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막 이러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제 AI를 통해서 이걸 작곡을 했다 이렇게 먼저 애들한테 보여준 거죠.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런 노래를 작곡을 한번 우리는 할 것이고 이 노래를 통해서 선생님이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봤어.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뮤직비디오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캔바를 통해서 만들었고요. 네, 이런 노래입니다. 사실은 이 노래는요, 그 일본의 그 요네스 켄시의 레몬이라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아이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이런 노래인데, 이 노래가 이별 노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별 노래를 좀 모티브로 해서 다르게 창작을 해서 만든 노래인데,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맨 처음에 요거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맨 처음에 저의 생각은 이랬어요. 아이들한테 좀 J-POP에 관련된 선호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선호도를 조사를 할 때 저는 이제 리메이크를 했잖아요. 기존에 있던 유명한 노래를 리메이크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리메이크를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이런 J-POP의 노래가 있으면 좀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해서 이런 아이들의 의견들을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수업을 하고 시각화하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디자인 툴도 있고 많은 이제 디자인 이런 플랫폼들이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슬라이도라는 것을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고요. 이제 각각의 J-POP이 너희들이 좀 약간 리메이크하고 싶은 이런 노래를 한번 골라봐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의견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의 생각과 조금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활동의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다섯 명씩 한 팀이 되었어요. 다섯 명씩 한 팀이 되었고요. 이 아이들의 J-POP 뮤직비디오를 만드는데 저희가 사용할 플랫폼은 먼저 패들렛으로 아이들의 의견을 모았고요. 그 다음에 챗GPT로 AI와 작사를 하게끔 하였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저의 생각과 좀 많이 다르게 진행이 되었었어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스노우라는 곳으로 이제 작곡을 하였고 그 다음에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이 뮤직비디오의 배경 있죠. 그거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캔바를 활용을 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의 플랫폼은 사실 아이들이 처음 써보는 건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계속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패들렛이랑 챗GPT랑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랑 캔바 정도는 미리 애들이 이미 어느 정도 인지가 됐고 학습이 된 부분이었고요. 이 스노우라는 거 요거 처음 요것만 처음 써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디지털 역량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따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주제를 맨 처음에 이제 선정을 하게끔 했어요. 너희들이 좀 하고 싶은 리메이크 하고 싶은 또는 너희들이 만들고 싶은 이런 노래를 좀 한번 선정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화면을 조금 크게 보여드리자면 네, 이 확대가 안 돼서 일단 예.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저의 약간 착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주제를 선정을 하고 그 주제에 맞는 것을 챗GPT를 통해서 작사를 해보자라고 저의 제안이었는데 오히려 아이들은 이런 챗GPT를 통해서 작사를 하는 것 말고 그냥 좀 다양하게 좀 작사를 해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첫 수업에는 이제 챗GPT로 하라고 하다가 두 번째 수업에서는 좀 가양성을 좀 열어두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챗GPT로 작사하고 싶으면 챗GPT로 해도 되고 아니면 너희들이 직접 작사한 다음에 번역기 파파고를 통해서 번역을 돌려도 되고 아니면 그냥 공동으로 토론을 같이 해가지고서는 니네들이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일본어 가사를 조금 더 다르게 해도 되고 한국말 가사를 리메이크해도 되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좀 열어두었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참여도가 높아졌고 아이들끼리 서로 협업하면서 어떻게 할래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작사하는 모습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신기하게 그 1조 아이들은 지금 챗GPT를 활용을 했고요. 2조 아이들은 팝팝으로 작사를 하였고 세 번째 아이들은 토론도 했고 네 번째 아이들은 리메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씩 다 다르게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사를 해 보았던 활동이고요. 그 잠깐만 좀 아이들 거 작품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작사를 했는데 네 이렇게 지금 작사를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작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작사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 작곡을 시작을 하는데 아시는 선생님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스노우 AI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스노우 AI는 맨 처음에 이제 크리에이트라는 것을 이제 누르면 여기에서 커스텀 모드라고 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작곡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가사를 붙여놓고 곡의 스타일을 만들고 제목만 입력하고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되고 제일 좋은 것은 무료입니다. 구글 계정으로 할 수 있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제가 요 스노우 AI라는 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똑같이 조금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크리에이트를 누르고요. 이제 커스텀 모드를 가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사를 한국말을 넣어도 되고요. 영어를 넣어도 되고요. 일본어를 넣어도 되고 중국말도 당연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든 가사가 있었죠. 그 가사를 이제 붙여넣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 밑에는 이제 다양한 스타일 오브 뮤직이라고 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곡의 스타일을 정합니다. 저는 이제 J-POP 발라드라고 했는데 뭐 아이들이 뭐 힙합 뭐 아니면 뭐 댄스 뭐 뽕짝 다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아이디어를 자기들끼리 막 재미있게 작사도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다시 바꿨어요. 아이들이 아 이 노래는 이렇게 해보자 이래서 작사를 다시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목을 넣고 이제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노래가 이렇게 나옵니다. 노래가 나와서요 하나씩 좀 들려줘 보도록 할게요. 네.
AI가 만든 노래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다른 노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그 툴이 하나의 가사를 넣으면 두 개의 노래가 작곡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각각 노래를 한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 본인들의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해서 다 만들어 보고 하나씩 다 들어보고 원하는 노래를 이제 하나 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노래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했는데 좀 재미있게 정말 남자애들이 정말 재미있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정말 가사를 말도 안 되는 아침에 일어나 점심으로 캐스터네츠를 보았고 지각을 맛보기 위해 하교를 경험했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가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노래를 만드는데 이제 저도 생각하지 못했게 저는 이제 일본어 버전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한국어 버전의 노래도 만들고 일본어 버전의 노래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첫 번째 한국어 버전입니다.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이런 노래이고요. 이제 이것을 두 번째는 일본어 버전으로 했는데 아까 이건 약간 힙합 스타일이었다면 두 번째는 조금 다른 일본어 버전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노래를 만들 때 곡의 스타일을 각각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도 시켜보면서 가사를 좀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습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사를 하였고요. 작곡을 하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차 시의 수업이었고 이제 3, 4시, 3차 시랑 4차 시에는 일단 저희 생성형 AI를 무조건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좀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생성형 AI에 좀 쟁점이 되고 있는 학습 데이터의 적법성이라든지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런 만든 노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을 했을까, 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았을까 뭐 이런 내용들도 같이 얘기를 해봤고요. 간단하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보았습니다. 이러면서 생성형 AI 기술을 조금 더 이렇게 선별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안내를 하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캔바는 사실 여러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아이들한테 미리 이제 그 저는 이제 조별로 이렇게 반별이고 조별로 폴더를 미리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 두었고요. 이 안에 동영상 폴더들을 다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4번을 다 넣어 두어서 아이들이 바로 접속을 해서 제 본인들 걸 만들 수 있게끔 해두었고요. 제 캔바에선 제일 좋은 것은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뮤직비디오 만드는 거에서 하나 좀 제가 이제 코멘트도 해주었고 또 어려운 거는 제가 좀 도와도 주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다섯 명이 한 팀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열 줄의 가사를 만들려고 했고 한 명당 두 줄씩의 가사를 맡아서 이제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 두 개의 가사를 위해서 이거에 관련된 배경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에 관련된 이 위에 있는 가사와 한국말 가사들을 각각 매칭을 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조금 많이 놀랬던 게 있어요. 사실은 이걸 수업을 해결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내 일본어 역량이 함양이 되나?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이 조금 개발이 되나? 사실 그런 부분에 조금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AI가 만들고 AI가 다 하는 건데 이게 굳이 이게 언어 능력이 함양이 될까라는 사실 그 고민이 좀 많았는데 의외로 이거를 하면서 아이들이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계속 노래를 듣고 계속 흥얼거리고 야 이 가사 이거 맞죠? 이거 무슨 뜻이야? 뭐 이러면서 오히려 여기서 되게 자발적으로 정말 자기주도적인 언어 학습이 굉장히 일어났던 걸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괜찮구나 이렇게 수업을 해도 괜찮구나라는 걸 조금 느껴보았고요. 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사실 답이 없는 문제 해결력을 좀 이런 부분에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배경은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배경을 만들었고요. 이것 또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한글로도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뭐 영어로 하면 훨씬 더 구체적이게 나오죠. 사실 형용사, 명사, 동사 스타일로 하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한글로 하고 싶으면 한글로, 영어로 하고 싶으면 영어로 이렇게 좀 약간 반응의 제한 자유도를 두었고요. 아이들이 이제 영어로 하고 싶은 아이들은 또 영어로 또는 한글로 만들었고 각각의 스타일을 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디자인 아트라든지 이게 각각의 스타일을 조금 통일하게끔 했더니 이 뮤직비디오의 연결이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작품을 좀 더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각 조마다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게 잘 만들었는데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는 생성형 AI를 통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드는 걸 했는데 이거를 어려워하는 조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럼 너희가 알고 있는 캔바에서 그냥 만들어봐 라고 얘기를 했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캔바로 하는 애들도 있었고 직접 촬영을 한 아이들도 있었어요. 자기 얼굴도 나오게 근데 이제 얼굴이 좀 있어서 제가 공개는 못했지만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아이들이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들이 직접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요 다 사랑 이야기, 여자애들은 다 사랑 이야기, 남자애들은 뭐 세상을 막 비관하는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와, 네. 그러니까 애들은 막 이런 사랑 이런 이렇게 풋풋한 이런 내용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약간 좀 많이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미지들도 아이들이 하나하나 이 맡은 아이들이 다 이미지를 하나씩 생성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 자기들이 막 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유의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의 작품을 보았고요. 자, 그러면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네. 네. 훨씬 높습니다. 네. 네.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가 중학교에서 배우는 이 수준에서는 이런 노래까지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수준에만 맞추면 내용이 너무 단조롭고 동요 수준의 뭐 이런 노래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노래가 있으면 스스로 그냥 번역기의 힘을 통해서 자유롭게 작곡을 해보고 작사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의 자유도를 두었고 언어 학습에서는 아이들이 읽지 못하는 이런 한자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알려주는 것도 있었는데 처음엔 저한테 막 물어보다가 나중에는 야 돌려봐 번역기 돌려봐 이러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서 이 노래도 한번 검색을 해보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수행에는 평가하진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기말 프로그램에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기말 프로그램에 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관찰했기 때문에 생기부에는 반영을 하였습니다. 네. 네. 완성했습니다. 4차시 안에 네, 그러니까 2차시까지는 작곡을 했고 3차시랑 4차시는 캔바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생들이 이미 그 전에 많이 해봤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성형 AI도 미리 해봤고 캔바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작곡 툴 하나만 딱 던져줬으면 빠르게 딱딱딱딱 진행이 되는 거를 학기 말에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 평상시에 아이들이 조금 이런 게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완성을 하지 않았나 4차시에 완성을 한 부분입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선생님들 계실까요? 네.
네네네. 선생님 저도 사실 네, 그 부분이 되게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언어를 가르치는데 이게 의사소통 능력인데 사실은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심화해서 해볼까. 이거를 뭐 만약에 뭐 어떤 뭐 이런 다양한 장황적인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장황을 좀 상황에서 좀 약간 확대해볼까 뭐 이렇게 다양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번에는 솔직히 거기까지는 사실 접근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그 범위 안에서의 언어 역량을 확장하는 것은 또 못했고 그 학기말 프로그램에서 좀 종합해서 좀 더 이렇게 이런 언어 접근에 언어 수업에 조금 더 접근 한번 해보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한번 할 수 있구나 중학생도 이런 거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뭐 언어적인 이런 능력을 함양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다양한 이런 시도까지는 조금 아직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질문하신 선생님 계실까요?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어 그 대상 수상하신 선생님 그 발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영어과 수업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20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기반한 미디어 영어와 세계문화와 영어 융합 수업이라는 타이틀로 진행을 했었고요. 주제는 문화 다양성 밈 제작 프로젝트입니다. 우선 제가 이 수업 소개를 구체적으로 드리기 전에 이 수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그 수상소감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저는 이렇게 최동민 선생님이랑 같은 학교 근무하게 된 게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2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재작년이죠 벌써. 그때도 우연히 또 선생님과 제가 같은 고등학교 3학년 같은 반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같이 수업을 해보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때 융합 수업을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융합 수업을 하면서 뭐 선생님께 배운 점도 굉장히 많았고 또 교사로서도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수업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2023학년도에도 같이 수업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또 선생님께서도 비슷한 생각 가지고 계셔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던 수업이었는데 또 좋은 기회로 이렇게 애니능률에서 공모전이 있다고 제가 알게 되어서 그럼 이왕이면 저희가 이제 수업 준비한 수업을 많은 선생님들과 공유를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공모전까지 이렇게 이렇게 출품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의도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런 기회를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공모전에 그러면 출품을 해야겠다는 게 또 동기부여가 좀 되더라고요. 수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조금 더 그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만큼의 퀄리티가 되어야 하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할 수 있던 그런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아서 많은 분들께 이런 점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우선 저희의 수업 오늘 그 발표 내용에 목차를 좀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 수업 의도 및 자료 소개 그리고 영어과와 국어과 수업 소개를 각각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수업 후기와 재언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에 1, 2번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뒤에 3, 4번 부분은 최동민 선생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수업을 이제 시작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되었던 부분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앞두고 아마 많은 분들 저랑 비슷한 고민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어떻게 수업을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그 성취 기준들이 이제 바뀌고 하다 보니까 어떤 뭐 수업과 평가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개정 교육과정 그 현장 네트워크에도 참여를 했었고, 또 영업과 그 총론과 강론을 보면서 이렇게 검토 작업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목명들 바뀐 이렇게 새롭게 도입되는 과목명들이나 성취 기준들을 보면서 와, 이걸 내가 수업 시간에 진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나 영어 고등학교 영어 교과 중에 세계문화와 영어와 뭐 미디어 영어 같은 이런 과목이 생긴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진짜 수업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안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고민들에서 사실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한 거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한번 성취 기준으로 잡고 해보자 라고 시작을 한 건 아니었어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이제 저희 지금 하고 있는 2025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는 수업이 결국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 영어를 처음에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게 아니었는데 아, 이게 미디어 영어겠구나, 이런 다 연결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개정 교육과정까지 연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 소개를 우선 이렇게 성취 기준, 수업 형태, 수업 목적으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성취 기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 교육 과정에 있는 융합 선택 과목에 세계문화와 영어와 미디어 영어라는 과목이 새롭게 도입이 되어요. 그래서 그 두 과목의 성취 기준에 기반을 두었고요. 그리고 수업 형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어과와 융합을 융합 수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활용한 창의적인 표현을 연습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는 에듀테크 모든 수업에 다 도입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수업에도 역시 목적을 두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수업의 결과물이 최종적으로는 학생들이 그 요즘 유행하는 밈을 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밈이라는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과, 세계시민, 저희 주제 자체가 그 문화 다양성이다 보니 세계시민 소양을 함양하는 데도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이 교과 간 연계 및 통합이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삶과 연계한 수업이다 보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깊이 있는 수업과 결국에는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목적을 두고 수업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 그 수업 환경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 고등학교 2학년 그 두 개 학급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는데요. 제가 들어가는 반과 최동민 선생님이 들어가시는 반이 겹치는 두 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반을 같이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이제 저 학생들이 만든 밈을 또 한 번 이렇게 창작 과정을 거치는 그 후반 작업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다른 반 학생들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목명은 영어는 영어권 문화 수업이었고, 국어에서는 독서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시는 총 11차시인데요. 그중 8차시가 영어, 그 다음에 국어과에서 또 3차시를 이렇게 진행을 하였고요. 저희 학교는 경기도에 있는 읍소재지예요. 그래서 비평준화 지역인데요. 그 비평준화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관내 중학교 학생들이 그래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상위권인 학생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수업 태도는 사실 굉장히 좀 우수한 편에 속해요. 근데 수업 태도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뭐 영어 성적이 높고 뭐 영어를 다 좋아하고 영어에 막 정말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사실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서 그 저희 아까 이 시상식 하기 시작할 때 어떤 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영어에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 사실 저에게도 여전한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고민에서 시작을 했던 수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수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세계문화와 영어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OTT 작품을 통해서 세계문화 다양성을 인식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미디어 영어 과목의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탈춤과 밈 형식을 빌려 풍자를 담은 결과물을 제작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결과물의 2차 창작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목표 달성도를 확인하는,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제가 여기서 세계문화와 영어와 미디어 영어의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목적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한 건 아니었는데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결국에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미디어 영어와 세계문화의 영어의 성취 기준과 다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디어라는 매체를 활용한다는 점, 그리고 이 미디어를 융합하고 적절한 도구를 활용해서 하나의 콘텐츠를 제작을 해낸다는 점이 사실 저희 수업과 완전히 일치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세계문화 영어에서는 저희 수업의 주제가 문화 다양성인 만큼 타 문화 및 언어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문화 정보를 수용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는 이 성취 기준과 상당한 그 관련성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총 이렇게 11차 시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저는 영어과에서 진행을 했던 8차 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영어 수업의 시간에 진행이 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3차 시는 이따 뒤에서 최동민 선생님께서 국어과 수업 내용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우선 그 1차 시, 네, 영어 수업 1차 시에서는요, 미디어 선정 과정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의 최종 그 결과물의 목표는 밈을 제작하는데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려면 그럼 밈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이 밈의 개념과 특징을 분석해서 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호박고구마 밈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 호박고구마 밈뿐만 아니라 그 밖에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예시들을 소개를 해서 학생들이 아, 이런 게 밈이고 이 밈들의 공통점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특징을 이제 정리를 한 것, 그리고 실제 밈이라는 것의 개념을 좀 학생들에게 소개를 시켜줌으로써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한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 우선 이 밈이라는 게 저도 이번에 수업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밈의 특징, 밈이라고 정의를 내리려면 이런 특징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우선은 원본이 있어야 돼요. 모방을 하는 원본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원본을 변이를 통해서 재생산을 해야 하며, 그리고 동등한 다수의 N차 창작이 결합을 해야 돼요. 왜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그 하나의 그 밈을 가지고 막 이렇게도 변형을 하고 저렇게도 변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창작 개념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밈이 아무리 재창작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공감을 받아야 하는 거니까 이런 사용 맥락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그런 공유의 장이 있는가, 이런 그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자기들도 밈을 만들어야 하니까 이 차시별로 이 단계를 하나하나 거쳐 나가는 그런 수업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1차 시에는 직접 밈을 다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 패들렛에 올려서 공유를 했는데 아마 선생님들 보시면 아 맞아 이런 게 있었지 하고 다들 이렇게 좀 익숙한 밈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직접 찾아보면서 아 이런 밈들이 있고 또 이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알아가는 시간으로 구성을 했던 게 바로 1차 시 수업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밈의 특징을 좀 알았다면 밈을 이제 제작을 해야 하는데 주의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주의사항도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찾아보게 함으로써 밈의 특징을 더욱 잘 이해함과 동시에 이제 실제 학생들이 직접 밈을 제작을 할 때도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제작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욕설,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이걸 찾은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악용이 되어서 특정인을 비하한다거나 이런 놀림거리의 요소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미디어의 의도가 2차 창작으로 인해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제작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주의사항을 같이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차 시 수업이었고요.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국어과에서 2차 시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 국어의 문학의 한 장르인 탈춤에 대해서 수업을 하시면서 그 탈춤의 요소 중에 하나인
그 풍자에 대해서 수업을 하셨어요. 이 수업을 하신 이유는 이것을 나중에 학생들이 밈 제작을 할 때 반영을 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어과 수업은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3차 시의 영어 수업에서는 OTT 콘텐츠 논란이 되었던 분, 그러니까 OTT 콘텐츠들 중에 논란이 된 것들이 좀 있어요. 이따 뒤에서 소개해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콘텐츠의 사례들을 통해서 문화 다양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좀 인식하게끔 하는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1차 시에서는 학생들이 제작해야 될 그 밈이라는 틀의 특성을 배웠다면, 요 3차 시에서는 주제로 다룰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수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그 영화 수리남 혹시 아시나요? 네, 한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죠. 이 수리남이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실제 이 배경이 된 수리남 국가 나라에서 마치 이제 이 수리남이 마약 국가처럼 묘사가 되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아 문화 다양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좀 수업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시, 5차 시에서는 미디어 속에 다양한 문화 갈등 사례들을 영어로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풍자하는 문구 작성까지가 이제 요 시간에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그 드라마 중에 라켓 소년단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그 인도네시아를 좀 의도치 않게 비하하게 된 그런 장면들이 좀 있어가지고 실제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막 SNS 상에서 이렇게 막 그 항의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 더 코리아 타임즈에서 영문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고요. 그것을 독해 지문으로 제가 활용을 해서 영어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고 나서 학생들이 문화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그러면 이것을 풍자할 수 있는 밈에 들어갈 영어 문구를 한번 작성을 해보자 해서 차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욕심을 부리자면, 이왕 영어 문구를 작성하니 그동안 배웠던 수업 시간에 배웠던 영어 표현이나 문법을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법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제시된 어법들은 2학년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다 이미 수업을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배운 내용이니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저렇게 활용 어법을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그 기사 지문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같이 분석을 했고요. 근데 모든 활동은 다 모둠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밈을 제작하는 단계, 이렇게 시작 단계였는데요. 사진을 학생들이 직접 촬영을 하고 거기에 들어갈 영어 문구를 작성을 하는 시간으로 이제 시작이 이렇게 밈을 제작하는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이제 무작정 한번 사진도 찍고 밈을 제작해봐라고 하면 이제 너무 이렇게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의 예시를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사진은 최동민 선생님과 제가 그 전년도에 융합 수업으로 진행을 했던 수업에서 실제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때는 밈을 제작한 건 아니었는데 다문화주의를 주제로 해서 이런 포스터 제작을 했었는데 요게 또 밈의 특성과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사례로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이걸 보고 학생들이 아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으면 되겠다라는 사진 촬영 구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밈 영어 문구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전통 탈을 쓰고 있는데요. 요 부분 나중에 이제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탈은 실제로 최동민 선생님이 다 소유하고 계신, 개인적으로 소유하신 탈이에요. 정말 많은 양의 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런 귀중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니,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했는데요. 선생님께서 이 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까지는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건 이 전통 탈을 활용을 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건 학생들 얼굴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좀 편안하게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풍자의 개념을 적용할 거라고 했잖아요. 전통 탈춤에 활용되는 저 탈에 담겨있는 의미가 사실은 풍자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다른 말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탈만 보더라도 아 이것을 풍자와 해악의 의미구나라는 걸 좀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일단 탈을 이렇게 활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그 활용어법을 활용할 수 있는 어법을 제시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활용했는지를 사실은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일이 제가 이거를 다 확인을 해주면 사실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학생들이 직접 셀프 점검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요즘 너무 좋잖아요. 챗GPT. 그래서 챗GPT를 활용해서 너희가 한번 직접 먼저 어법 오류를 확인해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거를 조금 점검을 해주긴 했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챗GPT를 통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보니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았던 건 아,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지가 공통적인 게 보이기도 했고요. 또 이거를 학생들이 본인들도 다시 한번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장에서 활용도 하면서 주의해야 될 오류 사항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단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6차 시에 이 밈 문구와 아까 제작했던 문구와 사진을 결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밈을 제작을 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사실 이런 편집 기능 굉장히 잘 활용하잖아요. 요거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앞서 그 일본어 수업에서도 활용하셨지만 저희도 캔바도 활용을 했고요. 뭐 그 밖에 기본적인 뭐 핸드폰이나 태블릿에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진 편집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제작한 그 결과물 몇 개를 좀 보여드리면요. 자, 이 모둠에서는 The important thing is not your country but my country라는 문장 RA, but B 구조를 사용해서 이런 상관접속사를 활용해서 문장을 작성을 했는데요. 자국 중심주의의 나라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그런 의도를 담아서 문장을 작성했다라고 제작 의도를 밝혔던 모둠입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팔 들고 있는 굉장히 좀 단순하긴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자국 중심주의에 빠진 나라를 표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직접 사진과 문구를 넣어서 밈을 작성했고요. 저는 사실 몰랐는데 학생들이 설명해줬어요. 요즘 인스타 그 릴스에서 유행하는 그 띄어쓰기를 활용한 밈이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너무 심했잖아. 근데 이걸 띄어쓰기를 또 바꾸면 너 무심했잖아가 되잖아요. 이런 밈을 활용해서 이걸 영어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respect is nowhere를 respect is now here이라는 문장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학생들이 밈을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차 시에는 이 밈을 아까 그 밈의 특징들을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공동체와 공유할 수 있어야 또 이 밈이 완성이 되는 거라 학생들이 모둠에서 만든 결과물을 학급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촬영을 한 다음에 학생들이 실제 플랫폼에 업로드를 했는데요. 그래서 유튜브를 활용을 했고 학생들이 이제 뭐 자막도 넣고 이렇게 해서 발표 영상을 올리면서 이것을 영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이렇게 업로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지는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일단 네 이렇게 업로드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11차시에서는 이제 앞서 그 9차시, 10차시는 이제 국어과에서 진행을 하셨는데요. 잠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학생들이 발표까지 진행이 되고 나서 최동민 선생님께서 이 결과물을 다른 학급에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학급에 소개를 시켜주시면서 이런 결과물이 있는데 이런 밈을 너희라면 어떻게 재창작을 해보겠니 하고 이제 그 재창작하는 또 수업을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 결과물을 다시 이 밈을 제작한 학생들이 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진 게 이제 마지막 차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우리의 결과물을 이렇게 또 재창작을 했구나 라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제작한 밈을 스스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던 시간이 요 마지막 차시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가 영어 수업이었고요. 이어서 그 아까 11차시 중에 나머지 3차시 국어과 수업 최동민 선생님께서 잠깐 소개 드리겠습니다. 예,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과 수업에서는 이제 두 번째 차시에 이 밈의 제작 맥락을 분석하기 위해서 봉산탈춤 중에 풍자가 드러난 부분을 원본으로 해서 우리가 밈 제작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이 봉산탈춤은 실제로 연희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본을 같이 제공해서 이 봉산탈춤 안에서 풍자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같이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이 풍자를 본 목적은 뭐냐라고 아이들에게 제가 설명한 것은 우리가 봉산탈춤에 있는 풍자를 가지고 이 형식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풍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형식을 봉산탈춤에서 잘 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풍자를 선택한 이유는 풍자가 사실은 좀 뭔가 부조리함에 대해서 돌려 까고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 사람을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걸 넘어서 풍자를 통해서 뭔가 좀 옳지 않은 걸 옳게 바꿔보겠다라는 그러한 좀 공익적 의도까지 가지고 있는 표현 방식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풍자가 다른 웃음과 좀 결합할 수도 있는 양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표현 양식으로서 고등학생들이 하기에는 적합하다라고 선정해서 풍자를 넣은 것이었고요. 풍자가 이제 뒤에 아까 보면 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탈을 쓰고 지금의 탈춤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 되어 있는 밈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원본인 그 봉산탈춤을 요 차시에서 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3차시부터 아 그럼 풍자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풍자할 문구를 생각하고 그것에 어울리는 그림으로 밈을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8차시까지 해서 밈이 제작이 됐는데 밈이라는 것은 일단은 원본에 대해서 변이한 다음에 중요한 단계가 2차 창작이거든요. 밈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연구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밈과 비슷한 것으로 짤과 패러디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밈이 되려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2차 창작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저희가 앞에서 보셨듯이 아이들이 만들고 발표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보는 작업도 하긴 했지만 그것이 막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서 2차 창작까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험을 하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과 같이 하는 반은 2학년 1반과 2반인데 저는 또 2학년 반 중에 3, 4반을 들어갔는데 선생님은 또 안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3, 4반에 제가 요걸 한번 가지고 가봤습니다. 그래서 1, 2반 친구들이 이런 목적으로 밈을 만들었는데 이 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2차 창작을 해보자 라고 아이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2차 창작을 한 것의 의도는 뭐냐면요. 2차 창작이 잘 이루어지고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사실 밈으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2차 창작이 만약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밈으로서의 생명력을 가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1반, 2반이 누가 만들었는지를 제가 안 밝혔어요. 3, 4반에 또 맞게 좋지 않은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가지고 들어가서 좋은 걸 보고 재창작, 2차 창작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일단은 영어로 된 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제 번역된 걸 아이들이 이제 앞에서 번역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걸 소개한 다음에 우리가 이걸 2차 창작하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쭉 태블릿에다가 패들렛에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쭉 이제 적어봤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반영해가지고 2차 창작을 했는데 이 국어 시간에 했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영어로 원본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제 국어로 바꾸면 된다. 좀 편하게 생각해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원래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버드맨이라는 미국 코미디 영화에서 김치 냄새를 비하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 왼쪽에 영어로 된 밈 원본에서는 김치 냄새가 심하냐, 나쁜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부족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서 2차 창작 맥락에서는 요즘 길거리에서 릴스나 틱톡 챌린지를 공공장소에서 찍느라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풍자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형태는 그대로 두고 이제 문구만 바꿔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지 마세요. 저 틱톡 찍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에 왼쪽은 고기는 충분히 맛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놓은 것이었는데 원래 아이들이 만들었던 건 저 초록색으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인물이 극단적인 채식주의자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채식주의는 존중되어도 되는데 너무나도 이제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내용을 살려서 조금 우리가 사진도 새로 찍고 문구도 새로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게 오른쪽이고요. 사흘 시간에 하나 더 먹어라 라고 해서 잘 보시면 한 사람은 상추, 한 사람은 고기, 그리고 중간에 그림에는 쌈이 있어요. 그래서 저것을 싸우지 말고 먹어라 이런 식으로 재창작을 해보았습니다. 이걸 해보니까
재창작, 그러니까 2차 창작이 많이 된 밈이 있고요. 적게 된 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마지막 차시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차시에 가서 아, 어떤 식으로 2차 창작이 일어났는지를 보고 아, 그러면 2차 창작이 잘 이루어진 밈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마지막 시간에 확인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 후기를 좀 이제 전달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전체 보고서에는 넣지 않았어요. 이거는 수업을 계속 고민하면서 이런 내용에 더 들어가면 좋겠다 고민을 참 많이 이제 선생님과 했었거든요. 비판적으로 보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OTT 작품에서 드러난 문화 다양성 부족 문제를 아이들과 함께 다룬 게 3차시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유명 했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한 회차에 이제 등장 인물이 이제 머리를 흑인이 하는 머리인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하고 흑인과 비슷한 분장, 흑인과 비슷한 말투를 사용하는 그런 회차가 있었는데 그 회차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흑인의 문화를 가지고 함부로 좀 우스꽝스럽게 쓰는 데에 활용했다라는 데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흑인의 문화를 이제 어떤 맥락에 활용하는지에 따라 논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차시에 본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좋은데 펜트하우스는 아무래도 한국 작품이었잖아요. 그래서 아 외국 작품에서 영어로 되어 있는 작품에서 좀 그런 게 있으면은 조금 더 추가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었고요. 마지막 차시에 친구들이 만든 밈을 2차 창작 결과물을 보면서 우리의 밈이 잘 만들어졌을까, 밈으로서 생명력이 있을까 확인을 해봤는데 가장 좀 아쉬웠던 게 밈을 갖고 들어가서 아이들이 보고 그 안에서도 조금 무리수가 있는 밈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래서 아 그런 부분에서 밈을 만드는 차원에서 문화 다양성을 좀 확보하지 못한 밈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으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았겠는데 이제 마지막에 수업 성찰을 해보니 그런 면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탈이라는 게 그 하나가 지금 제가 옛날에 샀을 땐 만 원 초반대였는데 지금 만 원 중반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탈을 갖다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전통 탈을 썼던 이유는 봉산 탈춤에 있는 풍자 맥락을 뒤까지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전통 탈을 썼었는데 탈이라는 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굴을 가려줌으로써 일종의 익명성의 역할 그리고 그것이 디지털화 되었을 때 약간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 탈을 좀 미국 탈, 중국 탈, 일본 탈 다양한 그 문화적인 탈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탈들을 활용하면은 해당 국가의 문화적 맥락에 맞는 그런 이미지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저희가 저것도 생각했는데 차시가 더 길어져가지고 좀 어려워서 하지는 못했었고요. 학생들이 탈을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은 AR 이모지라고 해서 요즘에 증강현실로 이렇게 카메라를 갖다 대면은 얼굴을 가려주고 다른 이미지가 뜨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 이미지 만드는 거는 아이들이 쉽게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탈도 괜찮지만 좀 얼굴의 이미지를 디지털화해서 만들어서 그거를 자기 얼굴을 이 아닌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풍자 문구를 작성하는 게 이 단계에서 참 어려운 단계였었거든요. 그래서 국어의 언어 유의 같이 풍자 맥락에서 잘 사용되는 영어 표현이 어떤 걸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 일단 아이들이 해볼 수 있는 선에서 해보게 하자라고 했으나 좀 풍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영어적 표현 이런 것들을 좀 풍부하게 제시할 수 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풍자의 예시로서 심슨 가족도 풍자를 많이 다루고 있어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볼까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영어권 화자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난 안 즐거운데 뭐가 즐거울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밈이라는 건 사실 그 사람만 봤을 때 웃긴 거 그런 것들이 밈이 돼서 그것이 하나의 공유된 세계관을 이루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심슨 가족에서 저는 안 웃긴데 미국 사람들이 웃겼다면은 그 사람들만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가 반영된 것이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것들을 좀 더 가져왔다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이 영어권 문화에 대한 학습을 깊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학생들 소감이나 이런 생기부 작성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수업 말미에 받고 작성을 했고요. 마지막에 제가 영어 교과가 아닌 다른 교과 입장에서 외국어 교과가 융합 수업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어떤 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학생들이 외국의 상황을 좀 더 그 언어로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가 아무리 영어 미국에서 뭔 일이 있다라고 국어 시간에 말을 하더라도 영어 선생님께서 영어로 된 글을 보여주시는 것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 해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만든 많은 결과물들을 외국 사람들하고 공유할 때 제가 하기엔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내용 교과에서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 차원이. 근데 그런 것들이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등을 통해서 이게 좀 공유 맥락을 아주 넓힐 수 있는 것들이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상당히 외국어 선생님이랑 같이 또 융합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 시민의 시각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어떤 미디어를 뭐 수용하고 또 만들고 공유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외국어 의사소통 역량이 함양된다라는 걸 이번에 저도 같이 경험을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외국어가 아닌 다른 교과, 국어, 그 외 내용 교과들에서도 좀 더 그 배움이 깊고 풍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융합 수업에서의 외국어 선생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반짝반짝 활약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선생님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다다익선 융합 수업자료 공모전 수상작 자료집이 있어요. 이게 혹시 1회 때 나온 거 받아보셨을까요? 지금 이번 못 받아 보셨어요. 그 이번에 2회 하고 나면 또 이렇게 선생님들 작품 엮어서 이렇게 만들 건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자료 설명을 한번 듣고 나면 사실 이해가 더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필수는 아니고 그냥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나는 내 수업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강의 영상을 찍어서 얼굴 안 나오셔도 되고 찍어서 주시면 그거는 옵션이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QR코드 같은 걸로 해서 해놓으면 다른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따라가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공모전 게시판을 애니티처 그 개편을 하면서 거기 따로 만들어놨거든요. 거기에도 영상을 삽입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안내를 드리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회 자료집 만들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나도 자료 발표하고 싶은데 이러실 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세 과목 발표를 했고 2부의 마지막 순서인 그 정장아 부문장님의 오늘 행사랑 그 발표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을 한번 들어보고 2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넋을 놓고 봤습니다. 제가 교육업계 굉장히 오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보면 늘 생각하는 게 그 아이들 안에 가능성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교수자의 역할이 또 학부모 이제 옆에서 저희들 도와주는 저도 이제 늘 이렇게 이제 뭐 책을 만들고는 있지만 늘 교육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수자나 이제 교육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사실 아이들의 그 가능성을 바깥으로 뽑아내야 되는 발현하도록 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중요한 사명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발표해 주신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시작은 선생님들이 하셨는데 이것을 정말 우수한 수업 자료로 완성한 건 우리 아이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걱정으로 시작하셨던 그 내용들이 실제로 아이들이 훌륭하게 그 과업들을 완성을 하면서 선생님들 스스로가 또 이런 수업에 대한 자신감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이런 소통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좀 연결시키지 않으셨나. 저도 그런 것들을 오늘 보면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고요. 오늘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미켈란젤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얘기 아시죠? 물론 이제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유명한 화가이기도 하지만 조각가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미켈란젤로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바티칸의 피에타상이라든지 다비드상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조각들을 했는데 이런 조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한 게 아니고 대리석 안에 있는 걸 꺼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우리 대리석 안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꺼내주시는 역할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 그런 역할들을 더 열심히 해주십사 감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혁신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저도 20년을 교사 꿈을 꿨거든요. 9살에 교사 꿈을 꿔서 27살에 출판사 들어올 때까지 그 꿈을 꿨어요. 그래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교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1년 정도 학교에 있어 보니까 뭐가 제일 어려웠냐면은 지금 아까 이제 우리 대상 받으신 두 선생님이 서로한테 계속 아 우리 최동민 선생님이 있어서 내가 너무 좋았다 계속 이런 말씀 해주신 것처럼 이런 동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30년도 넘게 전에 갔었을 때 학교는 저는 이런 동료를 별로 만나지를 못해서 내가 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저한테 계속 던지다가 결국 저는 그것을 책으로 실현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모여 계신 선생님들은 이런 동지들이 옆에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서로한테 힘을 좀 서로 주시면서 끝까지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 공모전을 하면서 제가 이제 옛날 얘기를 한 가지를 할게요. 옛날도 아니고요. 몇 년 전에 오늘도 제가 시상했죠. 선생님들은 수상을 하셨고요. 아, 몇 년 전에 이제 저도 이런 이제 활동들을 계속 하면서 늘 하는 역할이 어느 순간부터 저는 시상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렇게 시상을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나도 상 받고 싶은데 이 생각이 딱 났어요. 제가 상 받고 싶어서 뭐를 했냐면요. 대학원 진학했습니다. 대학원을 진학해서 제가 목표를 두 가지 세웠었거든요. 저 이과예요. 예, 저는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예, 그래서 수학을 전공했는데 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수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논리적인 글쓰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딱딱 끊어지는 글쓰기밖에 안 되고 장문의 글을 별로 써보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논문을 써서 우수 논문상을 반드시 타자. 예, 그걸 반드시 하자. 그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거 했는데 아, 정말 감개무량하게도 우수 논문상을 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상을 받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아주 멀리서까지 오셔가지고 수상을 하러 오신 그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최근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다다익선 공모전을 내년에도 잘 준비를 할 거고요. 선생님들이 이런 선생님들이 많아지고 더 많이 참석을 해주셔야지 이것들이 또 저희가 빛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이런 것들이 많이 전달이 돼야지 선생님들의 동료들이 많이 생기시고 그 다음에 그 동료들이 또 많이 생겨야지 우리 아이들의 가능성이 바깥으로 많이 발현이 되는 것이니까 내년에도 좋은 자료로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좋은 자료가 올라오면은요 아까 뭐라고 했었죠? 금융치료라고 하셨었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에서 선생님들한테 예, 상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현장에서 좋은 교수자 역할 해주실 걸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긴 시간 피곤하시죠? 지금 그래도 조금 더 의미 있는 이왕 멀리서 오신 분도 있는데 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음 3부에서는 뭐랄까 내 고민도 좀 털어놓고 지금 막 머리 지끈하게 연구를 하셨는데 좀 고민 털어놓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시까지로 적혀 있긴 한데 조금 더 빨리 당겨서 지금 38분, 55분까지 쉬고 착석하시고 교수님과 같이 이제 재밌는 굉장히 유쾌하신 교수님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예, 그래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런 시간 가져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동반하신 선생님이 있으세요. 봐줄 분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저기 방에서 있는 아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만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혹시 원하시면 아기들 저기 뒤에 앉아서 같이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그 세바시나 이런 데서 혹시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호선 교수님이시고 21세기 교사로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보통 저는 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서울 오셔서 타보시니 지하철 1호선도 있고 2호선, 3호선, 4호선 최근에 신분당선까지 쭉 뚫려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 연세대학교와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통과하는 멈추지 않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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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앞으로 걸어오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 뒤에서 총을 겨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그 앞에 꽃을 놓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뒤에서 총을 겨눈다면 이 사람 몇 걸음 가기야 하겠지만 이 걸음 얼마 가지 못할 겁니다. 하나, 그 앞에 꽃을 놓는다면 누가 민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꽃을 향하여 가장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더래요. 어쩌면 우리의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이 공부가 그리고 우리가 갖게 될 우리의 이 일곱 가지, 이 여섯 가지 이 마음 지도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고자 다짐하는 여러분들의 상상의 버튼과 그 정서의 버튼이 우리와 또 우리 아이들을 또 미래와 또 우리의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바로 그 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하고 경품으로 마지막 3개 교수님이 뽑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번호 확인하고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먼저 봅시다. 33번 있을까요? 없으면 다음으로 다음 번호. 네. 아우, 좋아요. 자, 좋습니다. 24번입니다. 24번. 없으면 다음으로. 오케이. 여러분들의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11번입니다. 오케이. 예. 예. 좀 이따 받아가시면 돼요. 아, 네. 아, 알겠습니다. 11번. 오케이. 하실 때. 확인해야 되니까. 네, 좋습니다. 자, 자 선생님들. 자, 16번입니다. 16번. 요. 오케이. 네, 마지막. 저희가 확인해야 되지만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자. 6번. 6번입니다. 오, 선생님. 오, 오케이. 이따가 네. 선물 받아가시고요. 마지막으로 훌륭한 강의 진짜 시간 더 넘겨서까지 열정적으로 해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 여기 앞에 이제 선생님 오늘 이 긴 시간 함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 세 가지 체크리스트 한번 보시고 챙기고 나가시면서 봉투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